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2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을 원하는 또 갈구하는 부분은 그 한국인이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의견은 아마 일치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그 기독교 이제 교회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망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그 한국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통일에 대해서는 아마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멘토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자체 내의 이 통일 즉, 의견의 일치가 오히려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우리나라의 그 교단, 교파가, 뭐, 멘토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적어도 한 300개 내지 4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뭐, 조그만 그한 어떤 차이만 있더라도 교단을 분리하고 이러한 이제 행태들이 사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그럴싸한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어떤 뭐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자기 욕심을 신앙에 그 빗대어서 포장한 그러한 결과로밖에는 귀착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정말로 뭔가 뜨거운 어떤 그 열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귀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범하고 화합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예수 자신이 바이블을 보시면 예수 자신이 나사렛 당으로 유대교의 이단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개신교, 통상 한국에서는 기독교면 개신교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도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엔 가톨릭이 그 기독교였지 않습니까? 그 가톨릭 입장에서는 파문당한 사람들, 즉 이단이었죠. 즉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같은 바이블 더 롤드 안에서 같은 바이블을 묵상하는 형제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형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구조는 S, VI, 자동사. 일형식 구조, 이형식 구조가 VI를 쓰죠. 3, 4, 5형식 구조가 VT, 타동사를 쓰는. 그리고 이제 주격, 보어. 어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맨 앞에
그리고 S와 VI 사이, VI와 C 사이에, 그리고 C 다음에, 아, 여기 AD가 빠졌네요. 그 보어 다음에도 이제 AD가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고요. 요, 이제 S의 경우, 주어의 경우에는 역시 명사구, 명사절이 모두 올수 있고, 부사들은 모두 부사구, 부사절이 올수 있고, 이제 보어의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S와 C는 의미상 동일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그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그가 곧 선생님이죠. 그녀는 아름답다. 그러면 그녀 자체가 미적 그 표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와 보어의 관계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보어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올수 있죠. 근데 이 명사 또는 명사구,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가 올수 있다. 보어에는 절은 안 됩니다. 명사절도 안 되고 형용사절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Translated into English, 영어로 번역된 그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부사구죠. 문장 맨 앞에 오는 부사구는 또는 부사는 원래 문장 전체를 그 수식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분사 구문들은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대부분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맨그 바로 뒤에 있는 그 본문장에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해석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더 literally value 문학적 가치는 뭐의 더 literally value가 뭐의 literally value냐면 of the poem 그 시의 문학적 가치는 would be imperfect 불완전할 수 있다. unexpectedly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이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이 예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얘기는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10개의 기본 단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nd Joseph placed his father and his brethren. 조셉은 placed 이게 위치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주하게 했다라는 거죠. His father and his brethren, 그의 아버지의 제이콥과 그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 물론 이제 여기서는 brethren이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디나를 포함한 누이도 있고 또이 가족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예, gave 주었어요. them 그들에게 아이오죠. possession 그 소유지를 주었어요. do죠.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 고센 네. 예, 준 거죠. in the best of land 가장 좋은 땅. 나일강하고 삼각주에 해당되는 고센 가장 그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죠. in the land of 람세스의 땅. 람세스 하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책 영화도 만들어졌었나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한국에서도 이거 대단히 많이 팔렸었던 그런 책이죠. 그 람세스입니다. 에즈 파라오 뭐뭐와 같이 파라오가 had commanded
명령 한 바와 같이. 조세프가 아무리 총리 대신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따로 있죠. 엄연히. 예, 조세프는 노리시드, 예, 양분을 공급하다. 그러니까 식량을 공급했다 그거죠.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부양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그의 형제, 그리고 all his father's household, 그 아버지의 모든 그 가솔들에게 해서 여기서부터 his father부터 household까지가 아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bread, 빵으로 빵을 공급했다. according, 그래서 실제는 이게 이제 do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문장 구조상으로는 노리시드 공양하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해서 삼형식 구조로 그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ccording to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 을 따라서 and their 이제 이 their은 유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안고 그냥 넘어가도 되죠. No bread 그 음식이 먹을 것이 또는 양식이 이렇게 was no 없었다 in all the land 그온 땅에 for the famine, 왜 그러냐면, the famine, 기근이, was, very sore,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so that, 그래서 the land of Egypt and all the land of Canaan, 이집트와 가나안의 온 땅이, fainted, 이제 기진맥진했어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By reason of the famine, 그 기근, 심각한 이제 가뭄의 흉작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조세프가 gathered up 긁어 모았어요. All the money, 그 모든 돈을 어떤 돈이냐? 이제 뒤에서 형용사절로 mone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생략될 수 있죠. 그 머니는 뭐죠? found, 발견된 또는 찾아지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런 뜻이죠.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이집트와 가나안 모든 지역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for the corn, 그러니까 식량 대금으로. which they bought, 그들이 산 식량 대금으로. 그리고 조세프는 brought, 가져왔어요. The money, 그 돈들을 into 파라오스 하우스, 그 파라오의 창고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when, 그때 money, 그 돈들이 failed, 여기 실패하다 그게 아니고 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죠.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그 가나안의 땅과 이집트의 온 땅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all the Egyptians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came 왔어요. Unto 조세프에게 그리고 said 여기 대의가 생략돼 있죠. 말을 했습니다.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유가 생략돼 있죠. Give us 우리들에게 음식을 달라. 아이오고 요게 디오가 되겠죠. For 왜냐하면 why 그 어떻게 should 하겠느냐. We 우리가 die
죽겠느냐? 아, 있니? 브리젠서 당신의 눈앞에서. 왜 그러냐면 더 머니 우리의 돈이 회의였어. 모두 떨어졌다. 다 없어졌다. 그러자 조세프가 세드 말을 했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유가 생략되어 있죠. give, 내라, your cattle and 저 가축들을. 그러면 I, 내가 will give 줄 것이다. you, 당신에게 for your cattle을. 이게 이제 for your cattle이 실제로 이제 부사처럼 지금 문장은 쓰였어요. 부사처럼.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값. 그러니까 가축의 값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는 사형식인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만약에 money, 돈이 fair, 다 소진됐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땅이고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팔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They brought 가져왔어요. Carol 그들의 가축들 onto Joseph 조셉에게 그리고 조셉은 gave them 주었어요. 그들에게 아이오죠. 예, bread DO죠. In exchange for horses and for the flocks and for the cattle of the herds and for the asses.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 구조. 교환해서 그러니까 말값으로, 양값으로, 소값 가축들 값으로 그소 또는 그 당나귀 이런 가축들의 값으로 그리고 조세프는 패드 공급했어요. 그들을 이제 먹여 살렸죠. 위드 브레드 음식으로 for all their cattle for 그들의 그 가축들에 대한 값으로 for that year 그 해에는 근데 요 가축들을 판 것도 요 해당 해 그러니까 1년 내다 소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 하고 있습니다. When 그때 that year 그 해가 was ended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데이 그 백성들이 came 또 왔어요. unto him 조세프에게 더 세컨 이얼 그두 번째 해 그리고 데이가 생략돼 있죠. said unto him 그에게 조세프에게 우리가 we are not hide 숨기지 않을 것이다. it 그것을 요게 이제 목적어인데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이거에 대한 설명 뒤에 나오겠습니다. From my lord 내그 왕으로부터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요 데트가 이 이트의 진짜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our money 우리의 돈이 is spent 고갈됐는지를 my lord 내 주께서 또한 has 가지고 계신다 our herd of cattle 우리의 가축 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 대어른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해석하지 않고요. not 없습니다. ought 요게 실제로는 이제 마땅히 뭐뭐 해야 될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물건 의무 뭐 이런 뜻의
저거를 가지고 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eft, 남겨진 해서 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PP죠. 과거 분사로 남겨진 것들이 not 아무것도 없습니다. In the sight of my Lord, 내 주의 눈으로 보실 때에 but 이게 not but 용법이죠.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our bodies 우리의 신체와 그리고 our land 우리의 땅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Wherefore 어떻게 shall we 우리가 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Before denies 당신 눈앞에서 both we are and our land 우리의 그 몸, 이 위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땅을 놔두고 그런 뜻이에요. 역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기 you가 생략돼 있고 by 사십시오 us 우리들을 and our land 우리들의 땅을 for bread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we 우리 하고 our land 우리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S가 되죠. Will be servant 종이 되겠습니다. Unto 파라오 왕에게. 그리고 유가 생략됐죠. 명령어이기 때문에 give 우리에게 종자를 주십시오. 이게 오시죠. 예, 종자를 주십시오. 그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ay live 살겠습니다. 그리고 not die 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the land 그온 땅이 be not desolated 황량화 황폐화 되지 황무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에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세프가 보우트 사들였어요. All the land of Egypt 그 이집트의 모든 땅을 볼 파라오 앞으로 왜냐하면 더 Egyptians 그 모든 그 이집트 사람들이 sold 팔았어요. Every man is feared 그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 땅을 왜냐하면 the famine 그 기근이 prevailed 우세했어요. over them 그들보다. 그래서 the land 그 모든 땅이 이집트의 모든 땅이 became 되었어요. 파라오의 것이. 그래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 형식 문장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as for the people,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몸과 땅을 파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그런 뜻이죠. He, 조세프는 removed. 옮겼어요. them 그들을 to cities 그 도시 성 안으로 옮겼어요. from one end of the border of Egypt 그 에집트의 경계로부터 그리고 to the other end thereof 거기에 있는 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시리스 성곽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종의 이제 그 이민 정책, 이주 정책, 이민이 아니고 이주 정책을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울리.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오울려하면 무조건 뒤 문장 도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KJV가 도치된 문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도치에 대한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오울리나 또는 이제 네버 이런 것처럼 이제 부정문이 오면 문법상 이건 무조건 문장이 도치되기 때문에 the length of the priest 프리스트의 땅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땅들 이게 원래 이게 주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오울리가 오는 바람에 도치돼서 목적어가 먼저 온 거예요. 보트 사지 나트 안았다 히 조세프는 조세프 이게 주어예요. 조세프는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프리스트 그 제사장들은 헤드 가지고 있어서요. 포션 권리를 어사인드 그들에게 어사인드 할당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어사인했느냐? 파라오가. 그리고 데이가 여기 생략돼 있죠. 디드는 조동사입니다. 강조의 조동, 이트를 강조하는 조동사죠. 예, 그들은 먹었어요. their portion, 그들의 목, 그 어사인드 된 몫을 먹었어요. 그 몫이 뭐냐면 이제 파라오스, 파라오가 gave 공급하는 댐 그들에게 아이오죠. 그리고 요 위치가 디오입니다. 요게 디오죠. 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그들은 소드 낫 팔지 않았어요. 데얼 렌즈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세프가 said 얘기했어요. Un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자 보라 내가 have bought 샀다. 너희를 this day 오늘날 and your land 너희 이 땅을 for 파라오 앞으로. 그러므로 여기에 있다. seed 씨앗이 종자가 이게 주어죠. for you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share so 씨앗을 뿌릴 것이다. 더 랜드 그 땅에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increase 이게 일이 일어나면 in the increase 그 이제 증가되면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증산이 되면 you 너희는 share give 주어야 한다 더 피스 파르 5분의 1, 언투 파라오에게 20% 소출의 20%를 주고, 폴 파츠 80%는 쉐업이 된다. 너의 소유가 된다. 그 소유는 뭐에 쓰느냐면 폴 시드 씨앗으로 쓰이고, 오브 더 피어드 그 경작을 위한 폴 유얼 푸드 음식으로 쓰이고, and for them of your household, 너희 가솔들의 음식을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쓰이고, and for food, for your little ones,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쓰게 될 것이다. 그러자, they, 그들이 said, 얘기했어요. 또 당신이 has saved 구원을 했으니
our lives, 우리의 생명을, let 사역동사죠. else 우리들을 find grace, 은총을 find 생각해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In the sight of my Lord, 내 주의 눈에. We, 파라오스 설번츠,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계약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저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들이 왕, 즉 국유화되는 거에 대한 계약 체결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15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형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